만들기 정성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저 림빠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자, 요 게으름을 확 날려버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예쁜 옷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예쁜 옷, 브라우스 탑,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쁜 브라우스 탑, 예쁜 블라우스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름대로 예뻐요, 시원해요, 편해요, 디자인이 독특해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티셔츠 그냥 너무 밋밋한 거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디자인이 독특해. 이게 지금 제가 하나를 이렇게 펼쳐서 놔봤어.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이 조금 독특하죠. 뭔가 절개도 있고 뭔가 가오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입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원단만 잘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요. 자, 처음에 만든 거는 닛는 약간 두꺼운 원단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어울 것 같아. 그래서 얇은, 요 지금 댓글에다 제가 어떤 원단인지 올려놓고는데 마하고 면하고 이게 섞어져 있어가지고 시원해요. 근데 꾸김이 100% 마보다는 좀 꾸김 들가요. 꾸김이 들가면서 어떨까? 워싱 처리라고 해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으면 뭔가 포근한 것보다 뭔가 시원하면서도 굉장히 예뻐요. 딱 만져보시면 시원해. 이거 하나 바로 만들어보고 싶어. 왜? 만들기가 쉬운 원단이에요.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면, 초보자들도 요거 도전하면은 예쁘게 요번 여름에 많이 입을 수 있어요. 자, 디자인 잠깐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펼쳐놓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앞에 부분하고 패턴이 뒷부분에 똑같아요. 목만 파지는 거고,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더 쳤어요. 그리고 트임을 줬어요. 뒷부분 보시면, 뒷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뭔가 독특하고 예뻐요. 자, 소매는 커프스를 딱 달아가지고 넣고, 자, 목 부분 처리는 이번에 바이어스를 쳐서 안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인바이어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굉장히 깔끔하죠. 커프스도 이렇게 깔끔하게끔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예뻐요 브라우스 여러분들과 같이 패턴을 한번 떠볼 건데, 패턴이 아파, 뒷판만 뜨면 아파는 끝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패턴 뜨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심플 돌면 블라우스 패턴 한번 떠볼게요. 패턴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쉬워요. 자, 그러면 한번 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뭐죠? 그렇죠, 기장을 넣을 건데, 요 기장은 뒷기장이 앞기장보다 2인치 정도, 5cm 정도가 뒷기장이 길어요. 자, 그래서 뒷기장은 26, 65cm 정도. 자, 뒷기장을 26인치에 66cm 정도를 놨어요. 자, 뒷기장을 놓은 다음에, 자, 오늘 원형은 5 원형을 사용할 거고요. 뒷목점 맞춰주시고, 끝에 맞춰주시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딱 해주신 다음에, 이 패턴은, 자, 이렇게 허리선을 쭉 길게 연장을 해주세요. 왜? 품이 굉장히 넓어요. 품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쭉 연장해 주시고, 자, 어깨도 끝점에서 1cm, 어깨 끝점에서 1cm 정도로 올린 다음에 여기 끝과 쭉 연결시켜 주세요. 자, 어깨 끝이 여기인데 쭉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품에서 9인치 반 24cm 정도, 자, 여기 원형에서 9인치 2분의 1, 4cm. 자, 여기서부터 24cm를 딱 나간 다음에 허리서부터 4인치 10cm. 여기를 4인치 10cm, 여기 허리에서 4인치 10cm 정도를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어깨까지가 11인치 28cm를 여기까지 나가주세요.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연결. 밑단은 끝에서부터 11인치 28cm 정도, 여기가 11인치 28cm 정도를 나간 다음에 끝부분을 얘랑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직선으로.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목은 바로 입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2인치 5cm를
2인치 5cm를 파주시고 밑에는 1인치 2.5cm, 1인치 2.5cm를 파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절개선이 있어야지만 재단을 해서 원단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깨 끝에서 이 라인을 늘어갈 건데 어깨 끝에서 3인치, 어깨 끝에서 3인치 7.5cm죠? 3인치 7.5cm를 나가주신 다음에 자 여기 나가주신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4인치 10c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4인치, 10cm를 나간 애랑 얘랑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3인치 나간 애랑 이렇게 연결. 딱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이 뒷부분이 골시예요. 여기가 뒷부분 딱 이렇게 나왔어요. 와우. 패턴이 끝났어요. 뒷판이 끝났는데 앞판은 얘랑 똑같아요. 거진. 목만 틀려질 거예요. 바로 앞판 떠볼게요. 딱 종이를 딱 자르신 다음에 끝부분에다 딱 맞춰주세요. 끝부분에 딱 맞춰주시고 밑단도 맞춰주세요. 똑같은 부분들을 카피할 거예요. 허리선 카피. 자, 옆선 카피. 어깨선 카피. 어깨선 똑같이 카피하세요. 자, 옆선. 여기랑 여기랑 옆선도 다 카피 똑같이 하셔도 돼요. 오버핏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 밑, 옆에. 소매 카피. 자, 다 이렇게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여기는 앞판이에요. 딱 똑같이 카피한 다음에 목부분. 자, 목부분은, 자, 여기,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목부분은, 자, 목점서부터 3인치, 7.5cm 내린 데다가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신 다음에, 앞판에 오셔서 요 체크한 부분을 표시해 주시고 그럼 여기랑 이렇게 목을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목을 네크를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여기는 앞판, 여기도 앞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패턴이 끝났어요. 자 하나 더 앞에 부분에 옆에 이렇게 판 다음에 앞 중심을 여기까지 2인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3인치, 7.5cm의 핀. 자, 여기를 지울게요. 여기는 헷갈리니까.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은 아니고, 자, 패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뒷판. 이게 앞판 패턴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앞판을 자른 애를, 자, 이렇게 앞판을 지금 잘랐어요. 재단 종이를 패턴을 잘랐죠? 뒷판, 이렇게 넘겨서, 옆에를 붙여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을 딱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자를게요. 옆에 부분, 아, 뒷판도 옆에 부분을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 옆에 부분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뾰족하죠? 자, 여기를 종이를 하나 붙일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종이를 하나 자,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 끝과 끝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 더 이 진동둘레에 커프스를 딱 대줄 거예요. 진동둘레 커프스를 대줄 건데 요 진동둘레를 재요. 진동둘레를 이렇게 체크하세요. 이렇게 체크했더니 19cm가 나왔어요. 19cm. 자 요 커프스 넓이는 2인치거든요. 5cm 2인치를 5cm를 딱 이렇게 그리고 19 뒷판 19, 앞판 19를 딱 놓으실 거예요. 그럼 38cm를 이렇게 커프스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얘가 커프스가 돼요. 2인치, 2인치, 5cm, 여기는 요 둘레, 진동 둘레 38cm를 놓고 자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심플 예뻐 브라우스가 완성됐어요. 심플한데 예뻐요. 디자인도 독특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에그 모드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무료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가져다가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라고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에그 모드에 가셔서 구매하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패턴이 딱 됐으면 이제 재단을 해야 되는데 요 재단은 제가 영상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청은 두마 정도 요청이 들어가요. 한 1.8야드에서 두마 정도가 들어가고 한쪽 부분에다가 꺾어 재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소매 부분, 옆에 부분을 딱 재단을 해주시고 그 끝부분에다가 커프스 만들 두 개죠.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커프스 부분. 그 다음에 소매 옆에 부분을 하면서 바이어스 부분으로 띠를 만들 수 있도록 3cm 띠를 쭉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재단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재단까지 잘 되셨으면 봉제를 할 건데 자, 봉제는 쉬워요. 예뻐 브라우스 봉제는 굉장히 쉬우니까 잘 봐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영상을 조금씩 지금 내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먼저 뭐죠? 재단을 하고 난 다음에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라. 그렇죠. 어디에 붙여요? 늘어나는 곳에. 늘어나는 곳 어디죠? 네크, 어깨. 그렇죠. 네크하고 어깨에 이렇게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죠? 심지를 붙여야 돼요. 그죠? 심지 어디 들어가? 심지 어디 들어가야 돼요? 빙고! 커프스에 심지가 들어가야 되죠. 커프스에 심지 들어가야 되니까 커프스 심지 붙일게요. 자, 이렇게 커프스에 심지가 딱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죠. 이제 디테일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앞판하고 어깨하고 어깨를 딱 연결시켜 줄 거예요. 앞판하고 뒷판 어깨를 딱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옆에 있는 애 어깨도 이제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앞판에 어깨 연결시켜 주시고 이 옆에 있는 애 어깨도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판과 이 판을 딱 합쳐 주세요. 이 판과 이 판을 딱 합쳐 주세요. 자, 그다음에 네크를 처리할 거예요. 네크 처리하는 부분은 인바이어스 먼저 바이어스 부분을 안쪽에 겉에서 쫙 박아서 안쪽으로 넘겨가지고 시접을 완전히 넘겨서 꺾어서 스티치로 깨끗하게 요렇게 인바이어스로 때려줘라. 자, 이렇게 바이어스까지 때렸어요. 자, 그 다음에 커프스를 좀 만들게요. 2인치에서 심지 붙여서 박아서 두 개를 턴을 만들어서 요렇게 박아줘라. 요렇게 스티치로 딱 예쁘게 만들었어요. 커프스까지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밑단 이제 옆선 박을 때 여기 트임이 있는 데까지만 박고 그 다음에 꺾어 일반 정도 시접을 줬는데 4cm 정도 시접을 준 거를 꺾어서 2cm 정도로 스티치로 이렇게 밑단을 쫙 박아주시면 이 옷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자, 봉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금 미싱을 직선받기를 꽉 시작하신 분들은 도전해볼 만해요. 장담하건데 예쁠 거예요. 자, 사이즈는 이거 넉넉해. 5, 6, 6, 7까지도 넉넉한데 패턴 자기 원형 패턴 가지고 제가 떴던 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 뜬 걸 잘 보시면서 만드시면 되고 예쁘게 다려서 입으시면 이번 여름은 예뻐요 브라우스 덕택에 여러분들은 더위를 날리고 시원하게 패셔너블하게 이번 여름을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 립바는 이것보다 더 예쁜 걸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주에 더 예쁜 옷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